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대입기의 책임이 가정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에 KWMA 통해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미국이나 서양 세계에는 한 15% 정도가 재헌신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의 MK들은 재헌신율이 가장 작습니다. 그때 조사에는 0.3에서 0.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전 세계 인구 대비 세계 선교사를 보낸 2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 어떻게 선교의 대입기가 이렇게 미미할까? 그것은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지난 한 11년 동안 해오면서 많은 아이들하고 대화 나누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다가 저도 알게 된 내용인데 MK들은 자기 부모를 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헌신적인 삶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살진 않겠다. 왜냐면 자기들처럼 어렵게 MK로 자기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고백을 여러 아이들에게서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가 우리가 부흥하면서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는데 선교사들은 그냥 신앙 하나 붙잡고 나갔거든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교육이나 학교, 인프라 이런 거를 우리도 고민하지 않고 필드로 그냥 뛰어나갔던 거예요. 그곳에서 그냥 각자 두더지처럼 소견에 오른 대로 교육을 시키고 한국 선교사들에게 아니면 MP들에게 가장 교육에 영향력을 미쳤던 거는 서구 단체에서 이미 100년 전, 130년 전에 이미 그들은 선교사를 보내면서 함께 세워놨던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은 학교를 만들진 않았지만 그들이 만들어놓은 학교에 올라탄 거죠. 아주 작은 학비를 내면서 퀄리티 좋은 교육을 이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우리가 무임승차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단계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구의 선교사들이 줄어들고 한국은 아직도 파송하고 MK 숫자들이 각 학교에 조사해보면 40%에서 50%가 코리안 K들이거든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MK 빔은 이제 우리가 3, 40년 정도의 이런 노하우를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선교사 들은 바로 청년 MK들이라고 봐요.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이들에게 어떤 디딤돌만 되어준다면 이들이 얼마든지 나가서 그들이 평생 자라왔던 그 문화권이나 언어권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베풀 수 있는 페이백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다음 세대 선교 아니에요. MK빔은 선교사 자녀들이 정말 백인 백색이거든요. 현장에서 태어난 아이부터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간 아이들도 있고 또 다양한 문화권이잖아요. MK 종족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그들이 자랐던 그 배경, 자랐던 문화권이나 언어권에 다시 돌아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한국에 한 2만여 명이 넘는 MK들이 있어요. 50% 이상이 청년 대학생이에요. 저희는 이 성인이 된 MK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그 사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